선생님입니다.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오늘은 화음과 화음의 구성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화음은 영어로 코드라고 부릅니다. 화음이란 두음 혹은 세음 이상의 다른 높이의 음들이 동시에 울릴 때 이것을 화음이라고 하며 화음의 가장 작은 단위는 두음, 즉 화성스러운 음정입니다. 화음의 구성은 대부분의 서양 음악은 규칙적인 질서에 의하여 구축된 화음을 근간으로 해서 작곡되었으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3도 구성 화음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도, 미, 솔, 레, 파, 라 이처럼 사이 간격이 3도인 화음을 3도 구성 화음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꼭 3도 구성 화음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옆에 있는 도, 레, 미처럼 2도로 구성되어 있는 2도 구성 화음도 있고 도, 파, 시로 되어 있는 4도 구성 화음 또는 5도 구성 화음도 존재합니다. 화음과 화음의 구성에 대해서 오늘은 배워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